내 이름은 이수건. 드디어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나왔다나. 드디어 주인공이야. 드디어. 좋았어. 이젠 주인공이 된 만큼 나의 하루를 이제 보여줄 타이밍이구나. 나의 하루는 일단은 물건을 일단 팔러 나가야 돼. 오늘은 어떤 물건을 팔까? 어디 보지? 아, 뭐시오? 내 나가요! 느리야 또? 뭐시오? 이게 뭐야? 편지잖아? 아니, 이건... 아니! 이건! 분대영장! 병통지서 이수건 1996년 10월 27일 이병희씨 12월 5일 그래 맞아 내 목소리이라도 난 21살이었어 병역법 헌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제 군대를 간단 말이야 안돼 안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잉여맨님의 멤버로 달려온 종합 엑스트라 혹은 바보 혹은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이수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잉여맨님 멤버를 한지 정확히 20개월이 됐을 때의 일인데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멤버 활동을 20개월을 했고 군대 활동을 20개월 하면 밸런스가 딱 맞잖아! 이런 케이득 있나 싶어서 군대로 가려고 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농담이고 제가 아무래도 21살이 되면서 나이를 먹다가 병통지서가 또 날라와가지고 이제 멤버 활동을 이제 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하차를 해야 된다고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편집하는 잉여맨님!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제 멤버? 저 멤버 나가는 겁니까? 아이고 참. 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멤버 활동을 못하는 경우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군대의 벽을 제가 넘지 못하고 제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구가 없어져서 제가 죽었습니다. 세 번째, 제 컴퓨터가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아니면은 전 계속 멤버 활동 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전 계속 갈 거예요. 이제 고민 해결되셨죠? 마지막으로 할 말 잠시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예요 이게 아니 편집하는 잉여맨님 앞으로도 계속 볼 사람인데 마지막이 어딨어요 이게 하여튼 마지막으로 할 말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재미있는 엑스트라다 혹은 재미있는 멤버다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전 지금도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아직도 전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멤버입니다. 전 지금 이 방송에 지금 잉여맨 크루, 잉여맨 방송에서 지금 상징적인 멤버가 아니에요. 전 좀 더 강해질 것이고, 좀 더 재미있어질 것이고, 좀 더 상징적인 멤버가 될 것입니다. 아직 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군대를 갔다 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수건은 잊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군대 갔다 오고 더욱더 재미있어진 새로운 이수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18년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오늘도 즐거운 퇴근날이군.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괴롭혀줘야겠군. 하하하하 우후 아 저 상점 아저씨 또 이상한 거 팔려고 한다. 몰래 지나가야 돼. 차 사세요. 몰래 나가야겠. 몰래 가야겠어. 아이 빨리 사라고요. 아,
안 사요! 맨날 이상한 거 팔잖아요. 맨날 이상한 약 팔고 맨날 이상한 거 팔면서 자 사겠습니까? 아 이번엔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뭐요? 공짜요? 무슨 일이시지? 오늘은 어떤 거 파시는데요? 아무거나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 이런 최신형 비행기하고 아니 이거 돈 아니야? 이거 돈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지? 뭐, 아무거나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아니 이거 최신형 스포츠카잖아.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시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좀 특별한 날이어서 그래요. 특별한 날? 뭐 생일인가? 뭐지? 누구 기일인가? 왜 공짜로 주시는지 왜죠? 아니요 곧 입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상점도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으로 이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일단 물건은 다 챙겨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양심이 없게. 아 드디어 저 상점에 문이 닫는구만. 집에 가야겠다. 양심의 상태가 군대 잘 가라. 양심의 상태가 show you what I have to say.